그리고 오늘 그럼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럼 먼저 뭐 인사를 좀 하고 예.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엉클벅스의 엉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트의 아킷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폴리곤하고 넙스죠? 네, 맞습니다. 네. 좀 네, 폴리곤하고 넙스의 차이를 그 넙스 기반 모델러 그리고 폴리곤 기반 모델러의 모델링 방식의 차이라든지 둘이 왜 다르고 왜 프로그램이 이게 분화가 됐는지 그런 걸 좀 같이 알아볼 자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좀 뭐 무겁다기보다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가 네. 아는 선에서 좀 차이를 구분을 좀 지어 드릴 건데요. 네. 일단 뭐 가볍게 보실까요? 그 폴리곤을 네. 이용한 영상을 우선 볼까요? 네, 영상. 보면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그 영상 괜찮던 것 같아요. 폴리곤 요거 괜찮던데. 요거를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폴리곤, 네, 폴리곤 모델링이 계속 보이는 것 같고요. 엉클님이 보시고는 이게 천지창조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아, 느낌 그랬는데? 네, 맞아요. 천지창조 예, 같아요. 예, 마지막에 이게 보면 그 광고 만드는 네, 광고 애니메이션 하는 그런 네, VFX 예, 회사죠. 디자인 회사인 것 같은데 네. 예. 천지창조 같지 않나요? 뭔가 맞아요. 그 밑에 막 떠오르고 아 이거 그래도 폴리곤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날카로움을 네 그렇죠. 이제 렌더링을 좀 부드럽게 일단 네네. 파스텔 톤으로 해가지고 부드럽게 좀 해서 감각적으로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그 물리 엔진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더 자꾸 이렇게 떨어지면서 바닥에 이렇게 부딪히거나 튕기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폴리곤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그 다각형을 네, 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점과 네. 선과 면 딱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바닥에 나뒹구는 구조들이 사실 네오플러렌 구조가 보이고 정20면체도 보이고 재밌는데 아무튼 이렇게 포인트와 엣지 그리고 면들이 날카롭게 붙어있는 그런 것들이 메시라고 즉 폴리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얘는 메시가 적어서 그런데 네 그렇죠. 네, 메시 자체가 정말 촘촘하고 많으면 네네. 네 아무래도 뭐 부드럽게 보이겠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오해하시기 쉬운 게 폴리곤이 단순히 이렇게 뾰족한 거를 다 폴리곤이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런 거를 기본으로 네. 많이 이어붙여 나가면서 부드럽게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시작을 그 엉클님께서 대표적인 폴리곤 기반의 모델러죠 맥스로 모델링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네네. 네. 오랜만에 맥스를 하는데. 네. 나 오늘 맥스 원래 잘 안 쓰는데 이제.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예, 보죠. 예, 서브디비전까지 하는 거를 네 한번. 그 채팅창? 채팅창? 네네. 네 이거 일단 폴리곤이라는 게 자, 맥스에서. 박스. 네, 이게 박스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일단 그 폴리곤의 의미가 각이 많다는 어원이 그 각이 많다라고 네, 보시면 그렇죠. 되는데 뭐 각이 많은 거죠 지금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폴리곤하고 넙스를 구분하면서 뭘로 정의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건 이따가 한번 저희가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한번. 좀 느낌으로 좀 감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희도 그래도 정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서 맥스는 일단은 메시 자체를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폴리곤 자체 그러니까 네네. 점, 선, 면 자체를 다룬다. 그래서 얘를 그 지금 얘는 이제 데이터 값이 여기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예, 뭐 폴리곤 모델링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메시 자체 를 움직이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가 모디파이 수정할 수 있는 메뉴인데 그러니까 지금 얘는 세그먼트를 늘려주는 정도 예, 이건 그냥 데이터로 지금 정의되어 있는 네네. 형태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예, 이렇게 쉽게 말해서 여기 그렇죠? 보이는 저 교차
선에 포인트가 네. 잡히지 않는다는 그렇죠. 그, 점선면을 내가 직접 움직일 수 네네네네.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Convert to 네, Editable Poly라는 이 폴리 상태로 바꿔버리면 네, 이 폴리 상태로 바꿔버리면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 같아. 지금 학교에 가가지고 자, 지금 Editable 네. Poly로 바꾸면서 그렇죠. 교차점 모든 점들이 모든 네. 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아~ 선택이 가능한 형태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루는 게 결국은 목소리가 네, 네. 자꾸 옆에서 오늘 방송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이렇게 옆에서 딴지 걸고 계시고 있어. 엉클 매니저님이 매니저님께서 무서워서 방송을 못 하겠네. 어. 네, 그럼 목소리가 네. 작고 좀 빠르듯이라고 하니까 네, 크고 천천히 크고 천천히 네.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면서 면과 그렇죠. 선 그리고 포인트가 따로따로 잡히도록 설정을 네. 한 상태죠. 그렇죠. 네. 네, 우리가 긴장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면을 직접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포인트만 이제, 그렇죠. 포인트 또는 예, 점 같은 것들을 내가 직접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예예. 예. 예, 이게 그 뭐 어떤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포인트라기보다 그냥 면을 만들어주는 직접적인 그, 예, 그 점들인 거예요. 여기서 이어진 면들이 이제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간혹 여기는 지금 그 선으로 보이는데 네네. 이렇게 보면 선으로 보이지 않는 묘한 어떤 선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그 폴리곤이 네.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사각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맥스나 이런 모델링들을 보면 면이라고 예, 생각하는데 예.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라는 걸 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거는 이렇게 끊어 보시고, 네네. 제가 이거를 자, 아이고, 자, 복사를 네, 걔만 딱 빠지네요. 아니, 그냥 얘는 네. 그냥 그래요. 점이랑 면이랑 선이랑 이런 게 네네. 다 예, 다 분리가 되고 찢어지고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종이 조각 이러면은 종이가 휘어지니까 네네. 좀 의미가 덜하고 오히려 유리 조각 이렇게 유리. 생각하시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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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한 예.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휘어지거나 깨지지 않는 뭐 그런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는데 가운데 이렇게. 히든 엣지를 그렇죠.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가운데 히든 엣지가 요거를 그게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Edit Triangulation을 클릭하면 여기 보이세요? 점선? 아~ 네, 여기 이제 여기가 선택을 풀면 네, 선택을 풀면 또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요 트라이앵글 요걸 클릭해 보면 여기 이제 이런 선들이 보여요. 아 그러면 이게 실제로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그 삼각형 폴리곤들이 이어 붙여지면서 3D 그렇죠. 지오메트리가 된 네. 그 상태를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딱 볼 수 있는 거고 예, 결국은 예. 메쉬 방식의 모델링인 맥스는 네. 그 면 자체의 어떤 위치 또는 점의 위치, 그러니까 결국은 더 환원을 시키면 점의 네. 위치를 다루는 모델링이죠. 네, 점의 위치를 다루는 모델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좀 편하고 그거 이상의 어떤 거를 이제 뭐 비교하시면 좀 어려워지니까 네네. 그냥 제가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맥스가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점을 직접 일일이 다 움직여서 뭐 총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막 그러냐 또 그건 또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런 형태들을 그 제가 이제 근데 자주 제가 궁금한 게. 부분은 그럼 보면 맥스로 만든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들잖아요. 맥스로 네, 그렇죠. 근데 만들고 나서 보면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캐릭터들이 그렇죠. 얼굴로 네. 동글동글하고 그 많은 수많은 포인트들을 직접 하나씩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 만드는 과정까지는 저도 네, 뭐 직접 지금 보여드리긴 힘든데 네네. 좀 보시기에 편한 게 요런 게 있어요. 에디터블 폴리에 네. 유즈 넘스라는 넘스 서브디비전 네. 네. 이런 네.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쉬 스무스라고 하면 이렇게 스무스 메쉬를 부드럽게 해주는 게 메쉬 스무스인데 네. 제가 지금 컨트롤 Z로 다시 돌아왔고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 스무스 값을 예, 주면 계속 여기 부드러 이 뭐야 이거? 네, 이거구나. 예, 예. 플러스 버튼 누르면 계속 메쉬가 늘어나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렇게 했을 경우는 모델링 자체를 이렇게 점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예, 이걸 가지고 뭐 지금 그러면 움직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만약에 네,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 형태를 바꿔서 그쵸 그럼 자 보시면 네네 네, 여기서 얘를 이제 형태를 네네 이렇게 바꿔 볼게요 네네 이렇게 네, 해놓고 메쉬 스무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 점 저기만 되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 이거를 편하게 만들어 준 게 유즈 넘스예요 넘스 네네. 서브 디비전 얘를 체크해 주시면 보시면 그 약간 라이노나 이런 모델링에서 봤던 와이어 네. 프레임만 보이고 네네네. 그 가운데 부분이 쉐이딩으로 그냥 면만 처리되잖아요. 더 부드럽게는 예, 이터레이션 값을 올려주면 이렇게 변해요. 이때 이제 점을 클릭해서 포인트를 움직여주면 이건 이제 약간 넙스 모델링이나 예, 이런 데에서 움직이는 형태들과 유사하게 예, 아, 보이는 거죠. 그럼 제가 이해를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이 전에 로우 폴리곤 상태라고 하죠? 네. 그 상태로 넘어가려면 저 체크를 끄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체크를 끄면 원래대로 다시 예, 돌아가는 거죠. 아 이거 그러면 네. 아예 히스토리가 먹혀있다고 보면 될 아, 이거 이 정도를 아, 히스토리라고 보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히스토리가 이제 뭐 오, 이거 그러면 예, 로우 폴리 상태에서 조작을 하면서 하이 폴리인 데이터를 보면서 네. 조작을 하면 되겠네요. 로우 폴리 그렇죠. 폴리는.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너무 표면한데요. 네, 여기 있는 이런 포인트들을 예, 예. 내가 직접 네, 이동을 하면 네, 이제 뭐, 에, 뭐 간단하게 뭐 이런 형태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네네. 예전에 뭐 좀 뭐 익스트루드 같은 거를 명령을 여기다가 또 줘버리면 지금 시퍼에서 지금 로우 폴리곤을 수정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가 이제 걔가 섭 넘스 섭 디비전이 된 거를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모델링들을 예, 잡아가면 예. 또 뭐 나름 또 뭐 이제 라바만 예, 흥미로운 형태를 예, 만들 수가 물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근데 뭐 맥스의 모델링을 보면은 네. 그 어떤 뭐 그 메시 자체를 다루는 모델링인 거지 네네. 이걸 뭐 예, 커브를 활용한다던가 뭐 면을 이렇게 좀 다룬다던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가 좀 정의를 내리기 좀 힘든데. 예,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지금 이 상태는 제가 느끼기에 단순히 프리뷰 상태거든요. 네. 얘를 그러면 얘도 역시 에디터블 폴리로 바꿀 수가 있는지. 그렇죠. 에디터블 폴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에디터블 폴리 상태인 그 상태랑 완전히 같은데 움직이는 컨트롤 포인트만. 아, 그, 네. 네, 이걸 말씀드린 네. 거예요. 네. 컨트롤 포인트만 네 이렇게 이 상태로 놔두고 변형을 했을 때 예,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네. 아래쪽에 있는 요 객체 있잖아요. 네. 에디터블 폴리로 바꾼. 네. 얘는 각 면들이 다 평면인 건가요? 각 면들이 다 평면은 아니고 삼각형이겠죠. 아, 아니, 그러니까 네. 삼각형인 네. 거죠. 그렇죠. 삼각형이죠. 그러나 얘는 이제 다시 얘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 돌아갈 수 네. 없다. 네. 그렇죠. 거. 이 상태로는 히스토리가 뭐 꺼졌다고 보신다면은 그거 맞는데 네네. 히스토리보다는 좋은 거는 어쨌든 이 상태는 결국은 이 이 포인트로밖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거고, 예, 요거는 이제 이미 그 포인트들을 다 네네네네 예, 여기서 이제 변형이 돼서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와가지고 저 위에 네. 머리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눌러라 이거는 쉽지 않잖아요. 이제 이제는 어렵죠. 여기서는 노가다는 할 수 있겠 노가다나 아니면 FFD 박스라고 해서 약간의 아~ 예, 이제 그 FFD 이게 라인에도 그, 있죠. 그래서 이렇게 KG 에디트라고 있어요. 네 완전 똑같은 더 훨씬 빠른데요 네. 연산이 뭐 네, 아, 재밌네. 제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FFD 박스라는 걸로 예, 약간의 예. 변형은 또 수정이 가능해요. 이제 예, 억지스럽게 이렇게 좀 되지만, 네. 아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 아 거의 찰흙 주무르듯이 네. 하는 방식이군요. 그러면 네, 찰흙 네, 주무르듯이 하는 방식인데, 잠깐 이따가 뭐 끝나는 시간 간쯤에 뭐 볼지 모르는 지브러시가 있기 때문에 또 야, 얘도 또 찰흙이라고 볼 수는 또 없는 거지. 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모델링하는 방식이 뭐라 그러죠? 이 메쉬 모델링, 폴리곤 모델링 방식, 예 그렇죠. 인 거죠. 그래서 뭐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이제 스케치업, 예 많이 쓰고 있죠. 많은 네, 건축학 학생들이. 스케치업들이 이제 스케치업이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네네.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얘도 이렇게 푸시, 예. PC로 그다음에 라인 같은 거를 그려주면 이제 이 바로 이 폴리곤이 나눠지고요. 나눠진 폴리곤을 바로 직접 이렇게 뽑아주고 또 원이 여기 그려지면 이게 보시면 여기 폴리곤이라고 이렇게 폴리라인이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라인들이 폴리라인으로 돼 있고 이때 푸시 버튼 또 눌러서 밑으로 내리고 어. 예, 이 바닥과 만나게 해주면 예, 온 뚫리나요? 페이스 예. 결국 이제 뚫리는 거죠. 스케치업의 장점은 뭐 이런 것들이 좀 쉽다는 거고 원 같은 거 서클도 클릭하고 여기 사이드 개수가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옆면의 개수니까 예. 얘를 뭐48 이러면 두 배가 되는 거죠. 오. 그래서 폴리곤의 개수가 이것도 안 변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클릭 48 엔터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폴리곤의 개수가 이 한번 뚫어 줄었죠. 보실까요? 예. 자, 제가 확인시켜드릴 부분은 이게 이걸 세번 아, 이제 클릭을 보이네요. 해보면 예. 이제 메시가 폴리곤이 보이죠. 이렇게. 완벽한 원은 아니고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된 뭐 그런 그렇죠. 예, 거다라는 완벽한 말씀이시죠? 원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보이는 그대로인 거고, 네. 네, 예, 보이는 그대로인 거고 얘는 이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적인 네. 뭐 형태들인 것 같아요. 개념적인 형태, 점선, 면 이걸 가지고 네. 만드는 개념적인 형태. 그러면 이번에는 넙스 기반 모델러 중에 대표적인 라이노를 한번 모델링하는 걸 한번 보고 싶거든요. 아, 네, 이건 제가 또 하나요? 제가 해볼까요? 아니, 뭐 해도 되긴 하는데, 이걸 라인의 장점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라인 커브를 활용한다라던가. 그렇기 예.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뭐, 차집합과 합집합 아, 예. 개념이 왜 폴리곤 방식보다는 쉬울까? 뭐 이런 거좀 생각도 좀 들고. 왜 너무 떨리지? 어렵나? 아, 떨리죠? 한번 해볼게요. 아, 넙스 기반 모델러 중에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죠. 라이노세로스고요. 그거를 옆으로. 네, 그것만. 네. 네. 라이노에서 모델링하는 방식은 보통 넙스 커브를 만들어서 걔네들끼리 로프트나 네트워크 서피스 같은 서피스 툴 여기 있죠? 얘네들로 면을 만들고 그 면들을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넙스 커브라는 컨트롤 포인트 넙스 커브로 이렇게 커브를 만들었어요. 커브 만들 때 저는 이런 컨트롤 포인트의 위치를 찍어서 컨트롤 포인트들로 커브를 만들었고요. 넙스 커브에 넙스의 마지막 BS가 넓스 RB가 BS군요. BS가 베이시스 스플라인의 약자예요. 베이시스 스플라인의 특징이 컨트롤 포인트가 커브 위에 위치하지 않고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런 컨트롤 포인트를 조정하면서 커브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고요. 얘는 완벽하게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폴곤과는 약간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네. 폴리곤은 점과 점을 이어서 최단거리로 이은 직선을 가지고 면을 만들고 하니까 네네. 예, 다각형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죠. 얘는 점이 외부에 위치하면서 그 네. 외부에 있는 포인트가 곡률을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네. 예, 곡선이 이제 자연스럽게 네. 나온다는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얘들은 뭐 곡선이다. 예. 얘기가 되고요. 그럼 얘를 서피스 크리에이션, 서피스 생성 탭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많이 쓰는 게 로프트라는 겁니다. 넙스 커브로 넙스 서피스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곡면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곡면이 막 확대해 보시면 마치 각진 것처럼 이렇게 막 끝까지 예, 확대해 보일 보면 때가 있죠. 네. 예, 끝에 머리 부분이나 아니면 간혹 복잡한 형태 면들이 좀 벌어져 있다던가. 예, 네네 뭐 그런 그런 거 이거 예. 계속 확대하면 여기는 그렇죠. 뚫려 있잖아요. 여기. 예. 사실은 완벽하게 곡면이지만 프리뷰 상태만 그렇게 매끄럽지 않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네네 이미 개념적으로 예. 개념적으로 그 곡면은 부드러운 상태이지만 화면에 보여줄 땐 메쉬 상태로 보여준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네 우리 아 그렇죠. 폴리곤 상태로 보여준다. 그래서 예. 보통 가장 대표적인 예로 스피어를 예로 드는데 이 스피어가 사실은 다음과 같은
하나의 곡선을 그리는 방정식과 얘를 리볼브한다. 이러한 방정식으로 만들어진 지오메트리인데, 얘를 프리뷰하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메쉬의 폴리곤, 면이 보여야 예, 된다. 그게가 쉐이딩돼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아, 요 부분 조금 네, 이해하시기가 어렵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 쉽게 생각하면 폴리곤 방식은 그 네. 면 자체의 집합 자체가 모델링의 어떤 서페이스를 이루고 있고, 네네. 그런데 넙스 방식의 모델링은 라인이 어떠한 그 기준을 잡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면이 네. 이렇게 그려진다. 근데 면 자체는 그 생성이 되어서 우리가 눈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네네. 화면에는 메쉬의 형태를, 아까 폴리곤의 네네, 형태를 맞아요. 빌어서 정확합니다. 예. 보여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끔 오해가 되거나 좀 헷갈리는 경우가, 얘도 폴리곤이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서, 네네. 정확하게 그거를 구분하고 좀 생각해 주시는 거 잠깐만, 여기 좋을 것 음영 같아요. 누르시면, 아이고. 여기 누르시면 각져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요거다. 근데 이런 식으로 메쉬가 모델링 돼서 쉐이딩, 단순히 보여질 때만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쵸. 사실은 굉장히 부드러운 넙스 면이라는 겁니다. 근데 넙스 커브는 또 특징이, 이제 넙스, 여기서 한번 넙스랑 폴리곤이랑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커브들을 로프트하거나, 아니면 뭐, 네트워크 서피스라거나 그런 식으로 이어붙여가면서 모델링하는 방식이 넙스인데요. 제가 넙스 스피어랑 폴리곤 스피어랑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얘가 넙스 스피어, 그리고 메쉬 스피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메쉬 스피어가 되겠습니다. 너무 각졌고요. 좀 비슷하게 만들게요. 메쉬 툴은 여기 메쉬 툴스에 가보시면 메쉬 생성과 관련된 많은 아이콘들이 있는데, 라이노 6에 6가 바로 이 메쉬 툴 부분이 많이 강화가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메쉬 스피어, 얘도 3시. 왼쪽에 보이는 게 넙스, 오른쪽에 보이는 게 메쉬 또는 폴리곤,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둘을 비교를 하자면, 일단 폴리라인이라는 거를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데, 폴리라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각져 있는 이러한 라인을 말하죠. 얘네들의 컨트롤 포인트는 다 커브 위에 꼭지점들의 컨트롤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넙스 커브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트롤 포인트가 커브 위에 없다. 근데 얘 단어들의 어원이 얘네들의 섹션에 그 어원이 있는데요. 섹션을 잘라볼게요. 얘네를 딱 잘라서 자른 단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을 50. 이렇게 섹션을 잘라봤는데, 자른 커브들을 보면 왼쪽에 있는 거는 자른 섹션이, 넙스 스피어는 어떤, 자른 섹션 커브가 바로 넙스 커브가 되고요. 어떤 정보가 남아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커브로서의 어떤 그 곡률을 그 외부에서 조절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살아 있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메쉬 같은 경우에는 그 폴리곤들이기 때문에 컨트롤 포인트가 다 커브 위에 위치하게 돼요. 그 섹션 자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랐을 때 결국에는 엣지가 잘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포인트로 돼서 이렇게 다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를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STL 파일로 많이 넘기죠. 네, 그렇죠. 그랬을 때 메쉬로 바꾸게 되는데, 메쉬로 바꿀 때요 단위를 조정해서 바꾸게 됩니다. 네, 디테일을 이제 좀 설정을 더. 그래서 이 바꾸는 애를, 이 메쉬가 잘리면 역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넙스 모델러랑 폴리곤 모델러랑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예, 그러면 대략 설명이 됐는데, 예예. 아까 준비하신 PPT를 설명을 이걸로 다한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급하게 하느라.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대충 결론을 내려보면,
그 메쉬는요 점선 면그 개념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점, 선, 그리고 그게 이어져서 하나의 면 그것들을 가지고 그 자체로 이제 모델링이 되고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러스트와 예, 맞아요. 포토샵이 있다면 예. 얘는 포토샵인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확대하면 확대하면 픽셀이 보이듯이. 네. 그러나 넙스는 네, 확대 확대해도 아무리 확대해도, 예. 그게 이제 깨지지 않는 일러스트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혹시 이 커브가의 개념이 만들어진 어떤 스토리가 좀 아, 넙스 있을까요? 커브가 만들어진. 넙스나 아니면 뭐 비지어 커브나 예, 요.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는 게 어떨까요?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넙스 커브가 마지막에 넙스의 S가 스플라인이라는 뜻인데, 스플라인은 지금 캐드에서 사용되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그 스플라인의 기초가 되는 바닥이 바로 베지어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찾아주셨는데, 위키피디아에 베지어 커브라고 치면 나오죠. 62년도에 아마 중간에 설명이 있을 건데, 네, 피에르 여기. 베지에, 예, 그쵸. 그때 프랑스 엔지니어 피에르 베지에라는 사람이 르노에서 일할 때, 그쵸? 르노에서, 네네, 그쵸. 자동차 회사에서 네. 일할 때 디자인을 할 베지어 커브라는 거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토모바일이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나 네네. 그리고 뭐 이제 또 유사한 비행기나 어떤 네. 선박들에서는 유선형이 필요했던 건데 네네. 그 유선형의 디자인을 아무래도 아까처럼 폴리곤으로 할 수는 네네.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베지어 커브가 나온 게된 계기도 곡선을 어떻게 컴퓨터에서 표현을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디자이너가 슥슥 그린 곡선을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려면 결국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곡선을 표현할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첫 번째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쵸. 베지어 베지어 커브가. 커브가. 이외에 뭐 스플라인 이런 것들 네, 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이 발명한 사람은 아니죠. 네, 발명한 사람은, 피에르 네, 비지어는 그쵸, 아니죠. 아니고, 네, 이 사람이 잘쓴 사람인 것 같아요. 전에, 네네, 그쵸. 전에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네, 예, 못 아무튼. 읽고요. 네, 폴인 것 썼다, 예. 같아요. 네, 폴이라는 이 친구가, 파울인가? 파울. 폴이겠죠? 네, 읽을 수 있으신 분이 읽어서 올려주는 걸로 넘어갑시다. 이 수학자 이 사람이 아마 개발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여기 또이 사람은 또 시트로잉에 네네네네. 있는 뭐 그러네요. 예. 스이벨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프랑스에서 개발이 된 건가? 결국은 네, 비지어 그렇죠. 커브가 그래서 항상 그 운송이라고 하는 그 운송 홍대 사, 디자인. 네, 그쵸. 산디과에 보면 산업 디자인과에 그쵸. 운송 디자인도 있는 건데 그쪽 분들이 넙스 모델러들을 잘 다루는 이유가 네, 여기 있지 않나. 자동차에 네. 있죠. 아, 제가 듣기로는 이런 예전에 네. 3D 프로그램이 그 일반적으로 정말 고사양의 컴퓨터들을 요구했다고 해요. 아, 이거 먼저 아, 좀 설명을 하고 가는 게 좋겠네요. 예, 그럴까요? 예, 그렇죠. 어, 좀 나중에. 그 때문에 내린 건 아닌데, 아, 이게 보니까 예. 예. 좋아서 이 애니메이션이 되더라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위키피디아가 참, 네, 좋은 대단해요, 부분이 예. 많아요. 지금 보시면 포인트와 포인트를 요렇게 연속된 선으로 직선으로 있다 보면 여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선들이 네네네. 요렇게 아니 중심점은 아닌데 요렇게 따라가게 그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예, 이렇게 이 선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왜그 저기 다리 같은 거 현수교 같은 것들이 교차되는 네네. 뭐 그런 선처럼 네네. 이렇게 이어졌을 때 여기 곡선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근데 네네. 이제 포인트가 4개인 경우에 네네. 뭐 요렇게 이제 면이 되고 아, 예, 정말 몇 예쁘네, 개가 진짜.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요게 이렇게 따라가서 선을 만드니까 결국은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머리 빠지는 네, 이런 수식으로 네. 정의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항상 이게 기하학적인 것과 대수적인 것이 평행하게 같이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위에 보이는 게 바로 대수적인 것, 저희랑 별로 안 친한 선형 대수학이죠, 쉽게 말해서. 저런 것들도 있고. 지금 그 단어 자체가 우리랑 안 친해. 그 단어 자체가 얘는 기하학은, 저희 너무 예쁘잖아요. 이런 걸 좋아하죠, 저희는. 예.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뭐 그림에서 다 설명이 되죠. 이 커브, 네, 이 라인, 그쵸. 네, 이렇게 가는 뭐 이런 거. 여기 보이는 T라는 게 파라메터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보시죠. 파라메터. 여기서 파라메터가 처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파라메트릭 디자인의 그 네, 파라메터. 파라메터가. T가 파라메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연두색 라인이 바로 여기서 얘 오리진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2차 컨트롤 포인트 3개로 만들어진 2차 베지어 커브,
있는 3차, 4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네, 더 나가볼까요? 예. 결국은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를 잇는 수식을 만들고 네, 그렇죠. 고 포인트와 고 포인트가 이어지는 그 점들을 또 계산을 해서 그 점들이 이어지는 곡선을 그려주는 네.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끌어낸 거네요. 네, 예. 맞습니다. 정확히, 아이고 예. 어려워라. 이게 그런 겁니다. 예, 아름다운 네. 곡선이다라고 네. 보시면 이걸 됩니다. 아, 매트릭스 생각나네. 숫자 막 지나가는데 이걸 보고 있는.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 보고 있죠. 예. 매트릭스 안에 사는 걸로 우리는. 아, 저 베지어 커브를 만드는 이 공식이 결국엔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넙스를 구성하는 곡선, 넙스는 좀더 다른, 살짝 다른 얘기인데 비슷해요, 결국에는. 넙스를 이루는 곡선에 대한 공식도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아, 그렇죠. 아, 그를 그런가요? 오픈 넙스라고 합니다. 오픈 넙스. 아, 네. 넙스는 또 얘처럼 포인트가 좀 다르다면서요? 네, 약간 여기를 차이가. 예. 한번더 설명을 드리자면 얘는 XYZ라는 세 개의 3D멘션을 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얘들은 포인트 3D라고 할 수가 있고요. 라이노에서는 많은 분들이 신기하실 텐데 포인트 이 자체 좌표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넙스 커브를 만들었을 때 포인트에 웨이트 힘을 실어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 포인트에 힘을 제가 한번 실어 줄게요. 여기 웨이트, 에디트, 컨트롤 포인트, 웨이트가 있습니다. 웨이트를 힘이라고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웨이트, 네, 그렇죠. 잡아당기는, 예, 말 그대로. 잡아당기는. 오케이 하시면 얘는 다른 포인트와 다르게 더 세게 잡아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곡선이 더 강하게 꺾이겠군요. 네, 그래서 아마 디벨로퍼들은 그 프로그래밍 하다가 꼭 나오거든요. 이게 포인트 4D라고 해요. 그래서 웨이트라는 숨겨진 값이 있다. 포인트 4D. 그래서 얘가 베지어 커브랑은 다른 점은 바로 이런 거. 그거 말고는 거의 베지어 커브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요 부분하고 맥스의 또이 기능 한번 한번 보는 보여주실래요? 걸로. 예. 이게 왜이 보면 네. 얘도 웨이트가 있는데 이거랑 이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형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웨이트를 줄 맥스에 수 있단 말씀이신가요? 그쵸. 세게 여기서 당겨주게?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얘를 세게 당기는 거죠. 여기 웨이트 값이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주면 예, 아, 이게 세게 참 당기는 신기하단 걸로.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 이것도 예. 폴리곤 아, 모델링이지만 예, 네, 제가 결국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넙스 방식 구현이 된대요. 되는데, 폴리곤이라고 해서, 폴리곤 모델러라고 해서 넙스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넙스 모델러라고 해서 폴리곤이 안 되는 게 아니래요. 다만, 좀더 효율적인 게 어떤 거냐. 그 차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원론으로 돌아가 보면 네. 얘는 결국은 점의 이동이고요. 예, 그렇죠. 예, 얘는 그 선을 컨트롤했기 때문에 예. 이 선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면을 컨트롤하는 뭐 조금 네네. 하여튼 뭐 그런 방향이라고 네네, 그렇죠. 적당히 이해를 해주시면 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뭐 매트릭스 안에 살 거잖아. 이걸 숙을 수식을 보는 건 네네. 우리한테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려다가 했던 게 아, 예, 결국은 말씀, 이제 예. 컴퓨터 뭐 우리가 이 3D 프로그램의 의미를 맥스의 의미를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러한 그 컨트롤 포인트, 그러니까 넙스의 어떤 라인들을 다루는 뭐 이런 것들. 근데 3D 모델링 자체가 네. 매우 고사양의 컴퓨터를 요구하던 시대가 아무래도 이렇게 아까 운송기기를 다루던 네. 회사들에서 쓸 정도.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가장 네. 큰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생산으로 봤을 예. 때는. 이제 가장 자본이 많이 집결된 곳에서 쓰였던 네. 커브를 보시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프로그램이 가격 자체가 뭐 몇억 원 이렇게 돼서 네. 그 프로그램을 사면 그거에 맞는 컴퓨터를 또 지원을 진짜 해줬다는 거 약간 충격적인 얘기여서 예,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맥스가 당당하게도 맥스가 그 시기에 그것도 맥이 아닌 네. PC 버전에서 3D 모델링을 다룰 수 있었다는 게 아주 이제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3D 모델링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일반화된 어떤 그 시작점에 맥스가 위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그런 게 네. 아닌가. 그런 의미로 예전에 맥스 아, 예전 버전. 예전 버전을 한번 보는 찾아주셨네요, 그거를. 걸로. 제가 못 찾을 것 네, 같았는데. 여기 얼리 버전에 맥스를 도스. 한번 보는 걸로. 이게 도스 버전에 네. 이건 진짜. 예, 도스 버전의 맥스입니다, 이게. 이때는 이제 윈도우가 아니라 도스에서 이제 네. 어떻게 뭐지? 3DS라고 치야 되나? 아, 이게 셋업. 처음에 그 3DS라는 명령 EXE 파일, EXE 네네. 파일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제 확장자.
확장자. 확장자 아세요? 알죠. 알죠, 알죠. 확장자라는 게 있어요. 확장자. 네. JPG라고 하면 확장자라고. 네, 그렇죠. 바로 이제 아실 기프트. 텐데. 네, 그렇죠. 네, MP3, MP4 네, 뭐 이런 네. 것들 확장자인데 그 EXE 실행 이제 EXE는 여러분이 이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더블 클릭을 하면 그냥 실행이 되기 때문에. EXE 파일은 실행 파일이라고 해 가지고 그 3DS 파일을 실행을 하면 네. 이렇게 3D에 화면을 이제 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죠. 그래서 이거 지금 화면이죠? 컴퓨터 화면. 네. 네, 예전에 이랬어요. 예전 버전이 이렇습니다. 지금 3D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는 3D Max가 되게 이전에 이름 그쵸. 그 이름이죠. 그렇죠. 네, 3D Max가 이제 DOS 버전일 당시에. 네. 이거는 진짜 C 프로그래밍으로 저희가 만들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공부를 하면 만들 수 있겠죠.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이거 뭐 그리나요 여기서 직접? 네, 좀 있으면 아 이거 좀 지루하니까 좀 앞으로 당겨 볼게요. 지금 여기서 셀렉트랑 뭐 이런 모든 기능들, 스플라인 이런 것도 다 있죠. 네, 쉐이 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후에 어떤 맥스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조금 지나보면 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폴리라인을 오. 그리고 있죠. 이게 폴리라인이고 아까 보셨던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커브를 그릴 거예요. 이 사람이 커브를 지금 이거 지금 하는 게 90몇 년도지? 아, 90년대 초죠? 99년... 99년? 2년 아니야? 92년? 92년인가요? 아이고 갑자기 또 지난주에 했던 건데 아니요 안 찾으셔도 돼요. 네 그런가요? 네 한번 좀 보죠. 이 위쪽에 보니까 그 맥스 3DS 맥스로 이름 바꾼 게 아마 90년대 중반이거든요. 아 91년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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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년도에 3D 스튜디오의 이름으로 3D 소프트웨어를 내놓았는데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때 처음 나왔어요. 게리 요스트라는 분이 네. 네 그리고 네. 그 요시일 거네요 아마. 아 요 게리 요시예요. 네. 요시예요. 요 요시 요, SY. 예 아, 네. 일본 사람이. 아 그래요? 몰라요. 저도 잘 요시라 그래서 잘못 얘기하면 우리가 요시라는 네, 분이 계란물을 네. 또 일본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와 저기 90년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90년대 초반에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이제 R4 버전일 거예요. 그래서 R4. 거의 이제 윈도우로 넘어가기 직전 네, 그런 버전이기 때문에 뭐 이런... R4가 얼마나 옛날이냐면 지금 CAD 버전이 R17인가요? 20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 옛날이라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1995년도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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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보시는 게 1995년도. 근데 지금 이 화면은 아마도 이후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놓고 예, 그냥 캡처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당시 화면은 아, 그 당시 화면이 아니죠. 예. 네. 아, 네. 그렇겠죠. 캠타시 하나 반디캠 같은 게 없었을 네, 테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서 보시면 와. 네, 지금 예전에 있던 그게 다 지금 있어요. 그 이것도 이렇게 이거 뷰포트를 나누는 화면 4분할. 네, 여기서 보면 뭐 백그라운드, 인바이러먼트, 솔리드 칼라 뭐 이게 다 있어요. 대박. 네. 좀 신기한 게도 이게 이제 도스 파일들 이제 모습을 보시는 건데 이름도 우와. 쓸 수가 있고. 혹시 이때 버전을 사용해 보신 분이 지금 여기 채팅창 혹시 계신가요? 안 계, 다 학생분들이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 재미없네요. 좀 또 다른 거 한번 예, 볼게요. 예. 아 렌더가 아 이 레깅을 네. 보는 게 낫겠구나. 잠깐만. 리깅이요? 리깅 그게... 리깅 리깅 거 거기 있어요. 예. 네. 아,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잠깐 나와요. 3D 그 실행하는 장면이 아닌가 나올 텐데 여기 실행하는 여기 나와요 여기 이렇게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저렇게 쓴다고 들었어요. 아, 3DS 4. 94년도. 네. 네. 릴리즈 4. 릴리즈 4. 알파일 때. 4. 자, 얘는 좀 빠르니까 보시면 그 당시에 리깅이라 그래서 야. 안에 뼈대를 넣어가지고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었던 거죠. 애니메이션인가? 애니메이션은 아닌 듯한데. 지금의 IK인 거죠. 네, 뭐 자세를 바꿀 수 있는 어떤 네네. 네,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죠. 맥스의 그 바이패드 사람 형태인데 네. 이렇게 팔을 흔들면 네 메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이야. 보이죠. 이게 90년대 중반이면 아유 이건 굉장한데요 진짜. 지금의 아, 그렇죠. 네. 이런 지금에 있는 것들이 이런 거고요. 네. 그 네. 버전이 여기 있는 거죠. 야, 네 아무튼 그러니까 뭐, 와이어프레임으로도 볼 수 있고 그쵸? 쉐이더로도 볼 수 네. 공룡도 네, 있고 공룡.
신기하네요. 아, 아마 이때 우리 영과 땡치디 뭐 저기 고, 뭐 우리 그 만들고 그러지 않았나? 신경래 씨가 아닌가? 기억도 안 나요. 90. 그렇지 않나요? 예, 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윈도우 95 때는 그때 제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95년도에 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야, 이런 것들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렌더링이 됐어요. 예. 랜덤 놀라운 이거 아까 아니에요. 이건 좀 다음 거. 지금 플러그인 뭐 아, 렌더링이 예. 저는 이 화면을 보고 처음 놀랐는데 94년도면 지금부터 20년 전인데 20년 전에 이 정도 데이터를 불러서 컴퓨터에다가 놓고 정말 렌더링을 걸 수 있었을까? 근데 렌더링이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오래 걸렸겠죠 시간이. 네. 역시 이제 이 지금 시대에 컴퓨터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렌더링이 좀 빠른데 설정하는 거 보면 빛이랑 이런 거 다 설정이 다 되더라고요. 야, 이 당시에 대단한데요 진짜. 야, 이게 이제 뭐 폴리곤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설정을 다 하죠. RGB, 휴, 설정, 카메라 다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요거를 렌더링을 하죠. 1920, 1080에 예. 네, 렌더링 프로세스 요거. 지금 컴퓨터로 했기 때문에 빠른 거겠죠? 그렇겠죠. 예. 예. 보시면 생각보다 렌더링이 잘 나왔어요. 저 깜짝 놀란 게 진짜 퀄리티가 저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예. 야. 90년대 중반에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드디어 3D 프로그램을 접한 계기를 이제 열어준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렌더링이 됐어요. 진짜? 반사랑 이런 거 보면 리플렉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설정이 다 돼 있다는 게 결국은 이 리플렉션을 구현하는 어떤 뭐 프로그램들이나 뭐 어떤 그런 뭐 소스를 다 그때 개발이 된 거잖아요. 이때 이 이미지를 보면 다 노멀 맵도 있고 네. 범프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예. 네. 아무튼 되게 신기한 일이었고. 그렇죠. 영상 있잖아요. 이거 네. 웃긴 영상이에요. 진짜. 근데 이걸로 이제 영화를 만든. 이게. 무슨 영화 이게? 이 영화가 아니라 뭔가 데모 버전이죠. 예. 예. 99년도에 만들었네요. 맥스로. 99년도면 뭐가 나온지 아세요? 99년도에? 2000년 전이요. 예. 우리나라의 PC방 열풍이 불었던 게임 말씀하신 거예요? 그쵸. 아, 스타크래프트 말씀하신 거구나. 스타크래프트 영상이 비슷해요 이거랑. 99아그 예. 그 퀄리티가. 그 맞아 그 마린 나오고 한 거 말씀하셨죠 저블링이랑. 네. 스타크래프트와 PC방이 이렇게 오픈 시네마틱 영상 말씀하신 거죠. 네. 크 진짜 거의 유사해요. 이 정도 온 게임넷에서 많이 봤는데 진짜. 오랜만에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습니다. 근데 오 진짜. 그래도 그 당시에 20년 전에 이 정도 3D 애니메이션 있었다는 게 웃긴 것 같고. 옛날 게임들 생각나시나요? 진짜. 예. 저도 이거 찾으면서 스타크래프트 영상 보고 옛날 생각나는 거야. 아, 나의 젊었을 때. 아니, 어렸을 때. 그때 더 놀 걸. 야. 그런 생각. 여기 환경 맵도 쓰인 것 같아요. 진짜 실사처럼. 예. 보시면 리플렉션 맵이나 이런 그러니까 환경 맵이라기보다는 리플렉션 늘 가상 리플렉션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 아, 예, 그냥 매핑하듯이.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는 여기 있는 리플렉션에 들어가는 이미지들, 네. 잘 보면 그 이미지가 아까 제가 여기 예. 이 매핑 소스예요. 이거를 무슨...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3D Max나 이런 거, 맥스 기본적으로 예. 깔려 있으셨던 분들은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옛날부터 사용됐던 거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있었다는 걸로.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옛날에 어떤 것을 좀 봤고
뭐좀 덧붙여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맥스하고 99년도 이쯤에 이제 스케치업이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예, 그렇죠. 99년도 맞나요? 90년대 90년도 말이에요. 예. 말인가? 그래서 이제 스케치업이 많이 이렇게 되고 아마 2008년도쯤에 구글이 인수하죠? 그게 아마 2000년대 그럼 중반이에요. 2000년대 중반 이게 스케치업 네, 한번 쳐볼까요? 그럼 바로 나올 거예요. 아, 스케치업이 26년도네요, 그쵸? 예, 어디죠? 96년도? 네네네. 2006년도에 네네. 네, 예, 구글이 인수하고 다시 팔죠. 2000몇 근데 년도죠? 스케치업을 지금도 구글이 갖고 있다고 아, 생각하시는 그래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아니, 아니죠. 예. 엔라스트 소프트웨어, 저기서 만든 거고요, 맞아요. 예, 그다음에 엔라스트 구글이 소프트웨어. 사고, 그다음에는 언제 팔았죠? 트림블에서 샀어요, 예, 스타트업 스케치업을. 컴퍼니였고, 트림블이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네. 예. 아이고. 근데 지금 대단한 게, 트림블이, 네. 그러니까 스케치업이, 그 뭐지? 3D 웨어하우스까지 같이 사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런 것 모델링, 같은데. 예, 그럼 스케치 진짜. 웨어하우스나 이런 게 지금 다 구글 웨어하우스에서, 예, 그렇죠. 예, 그냥 3D 웨어하우스로 바뀐 거 보면, 이거 뭐 다, 이거 정보를 다, 예, 대단한데, 이거. 산것 같아요. 일단 이게 뭐, 폴리곤 데이터들이죠. 네, 예, 그렇죠. 3D 폴리곤 예, 데이터들. 스케치업이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런 모델링들을 뭐 레퍼런스를 막 이렇게 모아 레퍼런스라기보다는 뭐 소스들을 많이 모아놨고요. 아, 그래서 저는 구글이라는 큰 회사에서 가지고 있을 때는 좀 스케치업을 지속적으로 쓸수 있겠다. 네. 뭐 어쨌든 좀 많은 게더 이제 개선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트림블이라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스케치업을 또더 개발을 할지 또는 키울지 좀뭐 조금 뭐라 그러죠? 그 약간 걱정도이긴 하지만 걱정 아닌 네. 걱정. 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요즘 제가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뭐 스케치업하고 라이노 정도는 정말 예. 일반인들이 물론 가볍게는 아니지만 접근해서 좀 쓰기가 예.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서 뭐 실내나 건축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은 뭐 네. 스케치업 거의 뭐 이제는 그 현업에서 스케치업을 네. 실무진들 이렇게 뽑을 때요. 입사 네. 시험 볼때뭐 테스트를 한대요. 스케치업을. 아, 네, 그래요? 스케치업 쓴 능력을 그래서 아무래도 스케치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되게 좋은 게 스케치업은 단순히 모델링이 편한 것보다 모델링 이후에 다양한 표현으로 네. 전환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어서 많이 사용들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스케치업 이번에 스케치업 메이크랑 프로가 두 개로 나뉘었어요. 아, 그런가요? 마치 무료, 유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케치업 메이크는 사실 쓰기 힘든 게 DWG도 안 불러가지고 제한이 무지하게 많아요. 스케치업 프로는 근데 트림블에서 가져간 게 아마 이것 때문이지 않은가 싶은데, BIM이라는 지금 건축의 동향 중에 하나거든요. BIM이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해서 그 개념이 적용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래빗 아키텍처나 아키캐드 같은 건데, 그래서 건축에서 반드시 써야 되는 툴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한번 달아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예. BIM과 뭐그 관련된 툴들 그리고 뭐 네네. 한번 그 건축 네, 쪽에서나 건축학도들을 이런 위한, 네, 예. 예. 프로세스에서 앞으로의 그 컴퓨터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 과거는 사실 시뮬레이션 예, 중심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뭐 분석이나 제작까지는 많이 가진 않았는데 요즘엔 제작은 요즘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패브리케이션, 예. 패브리케이션까지 가는 과정이 네. 이렇게 거의 이제 쭉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네네. 스케치업이 그런 기능을 갖추면 도대체 어떻게 이 사용자에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한 툴이었는데 네. 그 기능까지 합쳐지면은 어떻게 변할지 뭐 네. 복잡해지진 않을지 네네. 어려워지진 않을지 사실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 폴리곤하고 넙스 얘기로 예. 질문을. 아이고 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예,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얘기를 좀 질문 해주시면 있으시면 저희가 또 해주실래요?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해드릴게요. 스케치업? 얼마에 팔았는지도 나오네요, 근데.
외국도는 감이 없어서 100밀리언이면 100 밀리언이면 얼마죠? 얼마지? 계산을 안 하는 거. 꽁을 세 개 붙이고 막 그런 건데. 속도 면에서 두 방식의 차이요. 어떻게 넙스 모델링은 아무래도 데이터가 네. 네. 어떤 계산이 거친 다음에 어떤 형 그 거라서 프리뷰가 되는 거라서 예 네, 맞죠. 프리뷰가 되는 거라서 아무래도 넙스 자체는 데이터가 무겁다고 보는 게 네, 그게 맞는 거 같아요. 네, 맞죠. 예. 네, 데이터가 무겁다고 보는 게 맞고요. 폴리곤 자체의 데이터는 그 폴리곤을 로우 폴리곤, 하이 폴리곤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네. 그 폴리곤, 로우 폴리곤, 하이 폴리곤은 아까 보셨던 거랑 이거랑 비슷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보면 네, 요걸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여기 보면 지금 이게 폴리곤 상태가 이 정도면 네, 큰 무리 없는 형태인데 여기서 제가 이 폴리곤을 예, 아까 이 네네네. 메쉬 스무스로 예, 더 많이 이렇게 꺾어지면 꺾어질수록 이제 컴퓨터는 점점 이제 힘들어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 네. 한번 FFD 박스를 네, 지금 한번 더 눌렀는데 컴퓨터가 거의 이제 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더 쪼개는 거니까. 근데 뭐 이 정도 포인트만 해도 아이고 이게 포인트 보는 게 있었는데 이게 단축키가 네. 있었는데 이게 뭐지? 1 뭐냐? 아닌가? 여기 분석하는 게 있는데 어떤 분석 말씀하신 거죠? 아 여기 포인트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아 까먹었다. 아 F는 아니고 F가 지금 F가 포인트 개수 보여주는 거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7인가 8 아닌가 숫자? 아 그런가? 7? 있네. 예 맞죠. 네. 여기 보시죠? 예. 네, 여기 이런 이 정도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몇 개요 지금? 몇 개야? 텍스가 1700만? 아 170만 개요. 170만 개. 예. 네. 뭐 이런 포인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또 그런 거에 한계가 있긴 하죠. 그래서 예전부터 그 예전에는 컴퓨터가 좋지가 않아서 네. 네. 그래서 넙스 방식의 모델링을 컴퓨터들이 쉽게 그 잘 못했어요. 그래서 네, 엄청 뭐 버벅이고 이랬다 들었어요. 버벅이고 그래서 뭐 핸드폰이나 자동차는 한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지만 뭐 인테리어는 뭐 그렇다치고 건축 같은 거는 자동차를 막 몇 대씩 넣어가지고 렌더링을 해야 되고 네.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그 넙스 방식의 모델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고. 대신에 요즘에 넙스를 그 인테리어나 인테리어는 아니고 건축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나 네. 네, 그런 류들이 좀 유행을 많이 하고 네, 있어서 그래서 라이노를 많이 사용하지 않나 싶고요. 네. 근데 메쉬하고 넙스하고 컴퓨터에 따라서 막 되게 버벅이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둘을 비교할 때. 네. 근데 사실 요즘 컴퓨터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둘이 비슷비슷하게 버벅이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거의 차이야 뭐 비교하는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컴퓨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폴리곤 방식은 일단 컴퓨터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맥시멈 포인트 이하로만 모델링을 한다면 네. 네. 뭐 자동차가 100대든 만대든 상관없이 네. 예, 할 수 있고 뭐 자동차를 되게 로우 폴리곤으로 만들면 되니까 네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넙스 방식의 모델링은 일단 물체의 개수나 표면의 어떤 그런 것들이 곡률들이 이제 많은 그 모델링들이 많이 들어가면 네. 예. 뭐 줄이거나 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 어쨌든. 아, 저 그거 있었어요. 예. 저 맥스 모델링 하는데 버텍스가 1500만 개인가? 까지 아마 제 컴퓨터가 렌더링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거 혹시 아세요? 그 있어요. 예. 네. 아, V-Ray나 뭐 이런 거 쓰다 보면 몇 개 이상이면 그러니까, 튕기고 예, 맞아요. 아, 미친 줄 알았어요. 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답변이 적당히 됐나요? 근데 사이즈가 커져버리면 원점에서 멀면 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사이즈 문제도 있어요. 넙스는 메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네. 네.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안 보여가지고 아 맞아 끝에 맞아 점 하나 찍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디 갔지? Z 누르시면 돼. 네. 아 맞아 맞아. 뭐 그런 정도. 그좀 다른 얘기인데 원점에서 멀면 문제가 되는 게 프로그램마다 이 커버할 수 있는 월드가 있대요. 커버할 수 있는 전체 크기가 있는데 라인의 저 멀리 거의 금성 정도 가서 모델링이 있어요. 저희 지구가 아니라 저 멀리 모델링이 있는데 그걸 맥스로 가져와 버리면 안 가져와지는 수가 있어요. 가끔 맥스 세계가 좀더 좁거나 이러면 안 가져와지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네. 맥스 같은 경우는 이 좌표 값이 있죠. 절대 좌표 값이 네. 있어요. 네, 맞아요. 이 좌표 좀 값에서 원점에 가까운 게 좋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그 되게 모델링을 네. 잘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다가 막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렇게 아. 들어간 상태에서 모델링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요. 아, 이러면 네, 그쵸. 이런 상태인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바꾸는 걸로. 네네. 네. 아. 여러 가지 모델링을 최대한 보기 좋게. 하면 하나의 건축물 도면에 불러와서 작업할 때 최대한 보복이지 않게 작업한 노하우가 있나요? 이때는 그 인스턴스, 블록 인스턴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인스턴스, 그쵸?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의 블럭으로 잡고, 블럭 사각형을 잡고 복사를 하는 거죠. 인스턴스가 뭐냐면요. 복사할 때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게 딱 보면 카피와 인스턴스, 그다음에 레퍼런스가 있는데 인스턴스 방식은 복사를 했지만 데이터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걔는 똑같은 물체인데 공간 안에 두개 있어. 이렇게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공간 안에 A라는 애랑 B라는 애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A, B, C, D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A 너는 세 개야라고 위치만 표시해 주면 그 공간 안에는 모델링을 하나지만 보이기로는 여러 개가 보이는 그 네. 인스턴스 기능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모델링 하나의 모델링 10개의 데이터가 있느냐, 아니면 모델링 하나의 데이터와 위치를 알려주는 XYZ 좌표만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데이터를 저장을 해보면 한개 정도의 예, 거의 그 데이터로 되는 정도네. 거고 제가 이거를 예전에 몰라서 나무를 이제 또 하나 집어넣었죠. 나무 데이터, 나무. 폴리곤 나무. 그 나무, 엄청나게 많은. 엄청난 나무. 그 나무를 집어넣었는데, 나무를 인스턴스 복사를 안 하고 카피 복사를 한 거예요. 아유. 예, 저장을 하는데 용량이 막 1기가 넘는 파일이, 맥스 파일이. 그걸 렌더링도 안 되죠. 렌더링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 네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제가 볼 때는 뭐 렌더링이나 작업할 때 프록시라고 네, 그거 해가지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도. 데이터 더미를 넣어주는 거죠. 네네. 네, 더미를.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케일 바꾸는 거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돌리는 것도 괜찮고요. 네. 위치 움직이는 것도 괜찮아요. 스케일이라는 거는 그냥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A, 그 다음에 A 다시 너한테는 곱하기 2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로만 계산될 수 있는 값을 붙여주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기능을 하죠. 그러나 그 모델링 안에 있는 점 자체나 이런 것들을 버텍스를 이렇게 움직여주면 그때는 다른 모델링으로 인식할 수밖에 다른 모델링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좀 이건 이제 메쉬 모델링에 해당되는 거고요. 넙스도 그게 있나요? 근데 넙슨 제 이따 보여드릴게요. 넙스 잠깐만요. 여기서 인스턴스. 아이고 이거 맥스랑 자꾸 쉬프트가 복사고 뭐야 라이노는 네, 라이트가 맞아요. 복사인데 자이 인스턴스로 복사한 경우에 얘를 스케일 버튼으로 확대를 하면요 이거는 둘의 모델링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스케터라는 기능 뿌려주는 기능 같은 거 보면은 사이즈 크기는 여러 개로 다양하게 해줘요. 돌리기도 하죠. 이거는 두 개의 인스턴스예요. 똑같아요. 서로 오브젝트가. 그래서 점을 직접 움직여보면 자 보세요. 저쪽에도 움직이죠. 야, 신기하다. 이게 인스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 따로 얘 따로 점을 움직이려면 얘를 하나를 인스턴스 관계를 끊어줘야 되는 거죠. 복사 회전 움직임 뭐 좌표값은 상관없어요. 그거는 옵션으로 복사됐지만 너한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거를 뭐 추가로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 정보가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라이노에서
그 책상 다리나 의자 같은 거 복사한 인스턴스 간단하게 이거를 강의를 아직 안 만들었는데 그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박스가 있어요. 박스를 잡고 블럭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아, 블럭. 네, 블럭 인스턴스 아, 말씀하세요. 캐드의 블럭이랑 같은 거네요. 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블럭 에디트 들어가셔서 아, 이 블럭이 이제 된 거 확인하시고요. 얘를 복사를 합니다. 카피를 해서 여기 의자 들어갈 자리를 복사해 놓은 다음에 얘가 모 객체고 자식 객체긴 한데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들어가셔서 블럭 그냥 더블 클릭하면 되던데. 아, 그래요? 블럭 매니저 말씀이니까. 아,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시네요. 네,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일단 얘가 블럭이 됐으니까요. 난 이 블럭을 스케일 1D로 얇게 만들겠다. 엔드 포인트만 잡고 스케일 1 스케 아 프로젝트 네. 난 프로젝트를 많이 써서. 아, 예, 그렇죠. 얇게 만들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오케이를 누르시면 네, 다 같이 있어요. 줄어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얘를 여기 테이블을 하나 만들게요. 테이블이 말도 안 되게 다리가 두 개밖에 없는 테이블인데 만들어 놓고 OK를 누르시면 다 같이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용량은 굉장히 적고요. 근데 이게 바로 블럭 인스턴스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그럼 얘는 스케일 바꾸면 적용을 안 하죠? 서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들어가서 네,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들어가서. 자, 이 개념이 또 그러면 스케치업까지 보는 걸로. 네네네, 좋아요. 얘가 컴포넌트라는 개념이에요. 얘가 지금 컴포넌트거든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이름은 소피입니다, 소피. 오, 이게 이름이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인포메이션을 보면. 이렇게 보는 거구나. 네, 소피. 소피라고 있어요. 맞아, 있다 그랬는데 제가 못 찾았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 얘기하면 애들이 되게 변태 같아. 하더라고요. 여자의 이름 기억한다고. 자, 여기서 이거를 보면 얘를 컴포넌트로 그룹이 있고 컴포넌트가 있어요. 네네. 스케치업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네. 컴포넌트로 하면 뭐 이름을 설정할 수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학생들과 작업하는 게 이렇게 해서 블럭을 네, 블럭 패턴 이제 곱하기 뭐, 대박, 15 오. 네, 이렇게 해서 요. 패턴을 이제 얘를 뭐 이렇게 해주면 어 예 예 이게 컴포넌트가 하나의 대표가 되는 어떤 오브젝트가 되기 때문에 네네 네 얘를 변형을 하면 이렇게 예 전체가 같이 오, 반응을 하죠. 이거 진짜 좋네요 스케치업이. 네, 그래서 스케치업이 네. 이런 또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야 이거 되게 좋은데요. 네 이렇게 해주고 뭐 그러고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림자도 좀 주고 뭐 이런 스케치업 되게 재미있는 게 어, 그래. 뭐 이런 기능들이 좀 있어서 엄청 좋은데요 스케치업이. 네, 여기서 뭐 또 뭐 안개 기능도 있어요 스케치업. 안개 기능 포그 그래서 와. 가까이 멀고 뭐 이런 거. 오, 여기 되게 좋네요. 스케치업이 표현 자체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 이런 포그 좀 더 늘려보시죠. 네, 포그가 이제 가까이 있고 멀리 오~ 있고 네, 뭐 이런 것도 되고 또 뭐 섀도우 클릭해서 그림자 방향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고. 이게 위치는 어디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치가 지금 UTC가 지금 07C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미국 같아요. 아 네, 예, 예 우리나라가 마이너스인가? 플러스 우리가 플러스 99인가 그래요. 그래요? 이게 이걸로 맞추면 근데 얘가 오류가 나요. 아 왜 그래요? 이게 알아보니까 이게 왜 오류가 나는지는 이제 이게 보니까 지역이랑 상관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오메트리 로케이션을 네. 어디든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찍어줘야 되더라고요. 아~ 네. 하여튼 뭐 갑자기 또 딴 길로 또 샜다. 네. 네 어쨌든 뭐 이런 거가 예.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번 주 방송은 어떻게 마무리를 해볼까요? 또 아, 질문이 네. 없으시면 네. 그래서 뭐 질문 뭐 지금 하셔도 되고요. 마무리 얘기를 하자면 폴리곤과 넙스 네 뭐, 포토샵하고 일러스트 정도? 네네 근데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를 잘 모르시면 또 배우니까 네,
근데 폴리곤과 넙스 그 둘에 대한 VS는 대결 구도는 항상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고 계속 싸우고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계속 논의 중인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금방 검색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모델링을 무엇을 할 것이냐 네. 그거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지오메트리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네. 네, 그럼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네 앵커님. 오늘 좀 너무 예. 오늘 좀 일방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가르쳐 드린 건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진행해야 될 우리들의 어떤 예. 그 과정에서 좀 기본 교양 정도로 네네.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네. 네. 또뭐 다음 주에 우린 뭐 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뭐 다음 주에 대한 궁금하신 거? 건의사항도 받고 있으니까 건의사항 계속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카페를 통해서 네. 디저트 카페를 통해서 네. 예, 그 건의사항 한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혹시 방송에 문제가 있었던 거나 뭔가 네. 잘못 얘기했던 부분이 있다면 거기로 또 해주시면 우리가 AS 또 다음 주에 AS 또 해드려야 되니까 예. 해주시고 네, 엉클벅스 카페에다가도 뭐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뭐 대답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아,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진아이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제가 아마 각 일주일마다 한 번씩, 특집처럼,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한 개씩 다루는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다룰 거예요. 예. 아키아랑 다룰 건데, 저랑 그 아키님이랑 좀 고민을 많이 해요. 일을 벌려놨고. 예. 그래서, 근데 이번 주 주말, 이번 주, 그러니까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 주말에, 네, 폴리곤하고 넙스를 한번 얘기를 하고 네네. 네, 가야, 이제 이건 예, 시작으로 만나는 아무래도 거죠. 다음 프로그램들 할때 얘기가 좀 네. 편해질 것 같아서, 네네. 예, 좀 말씀을 드리자 하고 했고요. 네. 예, 다음은 이제 아마 프로그램 하나씩 한번 네, 한번 조금씩 좀 이렇게 알아보는 예, 시간으로, 해보는 예. 걸로. 아, 근데 오늘 너무 많이 했어. 네. 쓸데없이 맥스하고 스케치업 너무 많이 했어. 에이, 아는 거다한것 이제 같은데 뭘 하지 이제.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만약에 그 건의사항은 역시 카페에서 네, 받는 걸로 하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엉클님. 아, 예. 그러면 오늘 진짜 공부 되게 많이 해오셔가지고. 그리고 저는 잘 몰랐던 부분들을 또, 예. 제가 또 들춰봐도 잘 몰랐던 부분들을 또, 아키님이 많이 봐주셔가지고. 오늘 참 즐거웠습니다. 네. 아무튼, 재밌게 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네네, 그만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